D랑 D가 똑같을 때는 그냥 이렇게 생기고, D랑 D가 다를 때는 이렇게 생긴다라는 얘기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게, 인핸스가 된 건가? 살짝 잘 모르겠는 느낌이 드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 약간 더 센가? 조금? 미묘하게? 엄청 세야 되는 거 아니야, 얘가? 근데 이 인핸스가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게 인핸스냐면, 얘랑 비교했을 때 얘가 인핸스 되는 게 아니라, 얘랑 비교했을 때 얘가 인핸스 되는, 그러니까, 이걸 1이라고 했을 때 얘가 엄청 밝아지는 거고, 얘는 이걸 1이라고 했을 때 얘도 1인 거고. 사실은 나라면은 그림을 이렇게 안 그리고 얘랑 얘를 똑같이 그렸겠지. 얘랑 얘를. 똑같이 그리고 얘는 더 밝아지고 얘는 더 밝아지고 이렇게 그렸겠지. 그럼 사기인가? 그 정도는 해도 되지. 얘는 뭐냐, 그러면, 비버는. 뭔가 이거는 다이폴 모멘트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P라고 써 있는 게. 그첫 번째 애의 다이폴 모멘트를 P라고 봤을 때 얘가 11배가 인핸스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지 않습니까? 왠지? 이게 왜 람다 2, 4, 5, 3, 1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게 그냥 1, 2, 3, 4가 아니라 왜 2, 4, 5, 3, 1인지 잘 모르겠으나 얘가 이거고 얘가 이거고 얘가 이건 거지. 이 다이폴 모멘트가 엄청 세졌다 뭐 그런 얘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모르겠네요. 모르겠네요. C. Calculate the square, the magnitude of the total dipole moment of a single nanorod and the nanorod chains for three phase difference delta indicated. 오늘 잠깐 여기 일저자 데니얼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스토리가 되냐면은 이제 이 람다
이세 가지에 대해서 이 그래프를 다 그렸는데, 사실상 이거가, 지금 요 모드가, 델타는 0이나 델타는 4분의 파이나 베타는 4분의 3파이 하나에 의해서 나오는 모드가 아니라 이런 어떤 많은 델타들의 슈퍼포지션이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게 델타가 0이면 딱 익사이트 되는 그 모드가 하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될 텐데 모드가 하나 있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하여튼 뭔가 그러니까 어떤 페이즈 디퍼런스의 경우에는 나타나지 않는 익사이트가 안 되는 모드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페이즈가 슈퍼포지션 된 상태에서 이게 하나가 나오는 건데, 이 모드 자체는 그냥 파장 값이 딱 하나 딱 찍히는 거고, 여기 어딘가에. 진짜? 싱글 모드. 이제 그냥 이쯤에서 정리를 합시다. 그래서 이제 실험으로 보여준 거죠. 실험에서 보고 싶었던 거는 뭐냐 하면은, 이제, 요 싱글 나노라드가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D랑 D가 똑같은 나노라드가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기대했던 거는 뭐냐면, 요 싱글 나노라드의 파장에서 뭐가 하나 더 강한 게 나오기를 기대를 했던 거죠. 전체적인 엔벨롭으로 이제 긴 파장으로 또 하나 나오고, 요 싱글 와드가 하나가 인핸스가 되니까 거기서 뭔가 강하게 나오길 기대했던 건데 어쨌든 일단 파장이 약간 왼쪽에서 나온 거는 뭐 그렇게 나왔어요. 약간 이것처럼 이렇게 나오긴 나왔죠. 근데 엣지 스테이트를 진짜 명확하게 보기는 쉽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이렇게 크게 나오고 여기서 숄더 하나 딱더 나왔으면은 진짜 좋았는데 그렇게까지 봤다고 하기에는 좀 아쉬운 면이 있는 그런 실험이긴 했죠. 실험이 막 아주 잘 되진 않았고 어쨌든 이거 이제 샘플 패브리케이션 하고 패브리케이션 나름 잘 됐죠, 그죠? 샘플 패브리케이션 하고 이제 광측정은 이제 같이 했어요. 저랑 이 데니엘이랑 같이 하고 데니엘이 이제 그래프 그리고 저는 SEM 사진 찍고 그러고서 이제 리타데이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야 되지 않냐 해서 제가 여기 이제 FTD 시뮬레이션을 했죠. 했고 결과가 이렇게 나왔죠. 확실히 한쪽에 이렇게 엣지 스테이트가 나오는 걸볼 수가 있고요. 아, 이게 페이즈 디퍼런스에 따라서 이렇게 맵이 그려진다는 얘긴데. 그쵸? 그런 게 있었고, 이거는 뭐지?
next nearest labor correction을 할 경우에는 이렇게 된다. 커플링 K 벡터는 이렇게 쓰여지고. 오드 넘버일 경우에 이렇게 아이겐 밸류가 나오는 거는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다, 유도가 된다 이런 거다 썼고. 지금 이 패러그래프를 제가 쓴 거죠. Since the electrostatic analysis does not include time dependence, it requires to be justified that the effect of retardation is weak enough to be ignored. Therefore, full three-dimensional numerical simulation, including the retardation effect, were performed using the finite differential time domain method with the reported optical parameters of gold, as shown in figure S3b. The simulated scattering spectra agrees well with the experiments in figure 3. 야, 진짜 잘 썼다. By showing the same dependence of the peak positions and values on the chain structures, which are predicted by the electrostatic analysis. In addition, the electric field intensities of the induced fields at the resonance wavelengths of the single network are shown in the inset, where clear localization of electric 이거 Z로 써야 되는 거 아닌가? localization 내가 S로 썼네. Of electric field density at the fifth nanorod is observed in the chain with two different gaps. 이게 제가 쓴, 이것도 제가 쓴 paragraph 되겠습니다. 아, 제가 요즘에 사랑은 갑자기 이런 노래를 좀 듣고 사랑은 갑자기 사랑은 갑자기 사랑은 갑자기 꿈 꿈처럼 사랑은 갑자기 사랑은 갑자기 그런 노래를 듣고 있어요. 네, 궁금하신 분은 찾아보시기를. 해체했죠, 그룹이. 뭐, 이런 내용이고요. 이게 좀 재밌는 것 같아서 이거 관련된 연구, 후속 연구를 좀 해볼까 지금 좀 생각 중인 아이디어가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얼른 실험을 해서 후속 연구를 좀 해볼 생각으로 오늘 이 일저자랑 약간의 디스커션을 좀 했습니다. 후속 아이디어로. 그래서 이제 데니엘도 그거 괜찮은 것 같다. 네, 제 아이디어로 이번에는 데니엘 여기 얘가 괜찮은 것 같다. 그래서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써머리 읽고 마무리를 할까요? 써머리 마무리. 오, 라이밍이 죽이는데? 써머리 마무리. In summary, in memory, we have presented a theoretical description of the effects of periodicity on the surface plasmon eigenmodes of metal nanostructures. We have shown applications of the formalism in the description of linear chains of nanostructures. In particular, we showed how the method can describe and provide a set of conditions required for the observation of plasmonic edge states. We believe that due to the simplicity of this theoretical formulation, it can serve as a basis for designing complex periodic metallic nanostructures for applications in topological photonics, solar energy harvesting, optoelectronics, and photocatalysis. Yay! That's the end! 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물론 이 nanofabrication 쪽을 제가 이제 썼죠. 썼는데 이 부분은 대니얼이 좀 바꾼 것 같아요. 이런 거, 이제 노반 이런 거안 썼던 것 같은데, 마이크로캠 이런 것도 안 쓰고. 오, 네. 말로는 다안 쓰고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고, 네. 다크필드 스케터링은 이렇게 측정을 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This work was performed in part at the Melbourne Centre for Nanofabrication in the Victorian node of the Australian National Fabrication Facility라는 말을 넣었지요. 네. ARC에서 돈을 받았다. Australia Research Council이죠. 호주연구재단.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 아주 재미있는 논문이었습니다. 자, 그럼 안녕!